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되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강원 북부 지방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내일과 모레 사이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늦은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들을 보면 내일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되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강원 북부 지방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에 호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내일 밤늦게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경기 동부와 충청북도 지방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에도 눈이 내리면서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방의 강수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국지적으로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어 기온이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며 모레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으니 건강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